보이맨 시리즈 에스겔서 라이프 스터디 요약 8. 오늘은 에스겔서 라이프 스터디 13번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에 의한 회복. 지난 메시지에서 에스겔서 25장 32장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싼 일곱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처음 넷,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넷이 한 그룹을 이루고 나머지 셋, 두로, 시돈, 애굽은 또한 다른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나머지 세 나라는 주로 세상적인 부와 천연적인 자원에 관계 있습니다. 두로는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세상의 부와 재물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해도 세상의 부와 재물에 매혹되었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 해를 줍니다. 세상적인 부를 관심하는 데서부터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주님의 비유에 의해 강하고도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마지막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두로와 시돈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다른 이들이 의존하도록 일으켜진 천연적인 자원의 개발을 대표합니다. 만일 재물과 천연적인 자원의 개발을 의지한다면 당신의 교회 생활에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회복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는 자신의 심판을 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상태나 세상 안의 상태가 이 세 가지 면들에 맞지 않을 때마다 그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 그분의 의에 따라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회복은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에 의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심 에스겔서 33장 7절 생명에 의한 주님 회복에서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바라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께 돌아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의에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큰 파수꾼으로 보내셨던 침례자 요한의 경우도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그는 회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했을 때도 원칙적으로 같은 것을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갈망은 그들이 돌아옴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과 침례자 요한은 둘 다 회개의 나팔을 불어서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고 살피시는 목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수꾼의 경고가 있은 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분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 에스겔 34장 15절 목자로서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샅샅이 찾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많은 죄들 밑에 묻혀 있었으나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 예수님이 찾아내신 자들입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3절 우리가 알듯이 좋은 땅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또는 뒤로 물러간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어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곧 좋은 땅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땅은 교회 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되돌아왔을 때 우리는 교회 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땅의 모든 풍성과 누림을 갖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 안에서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분의 양떼를 강가에서 먹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장 13절 지방교회들 안에서 주 예수님은 생수의 강가에서 매일 우리를 먹이십니다.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배고프고 목말랐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으로 뿐만 아니라 좋고 비옥한 초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강은 생명주는 영을 상징하고 초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강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초장이신 풍성한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강은 마시기 위한 것이요 초장은 먹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있고 강가에서 마시고 있고 초장 안에서 먹고 있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심. 에스겔 34장 16절 목자께서는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건케 하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34장 16절 우리에게 싸매는 것과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자주 우리는 교회 집회 안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싸매심 아래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상한 곳이 주님의 싸매심과 치료하심과 강건케 하심 아래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의 싸매심과 강건케 하심, 치료하심 아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 따르면 그분의 모든 회복된 백성들로부터 모든 악한 짐승들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이리들이 없고 오직 어린 양들만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모든 악한 짐승들은 사라집니다. 주님은 모든 멍에도 부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굴레도 없고 멍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쇄를 부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방교회 안에는 멍에가 없고 도리어 자유와 해방으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그분의 목양 아래서 주님 우리를 모든 예속으로부터 구출하십니다. 교회들 안에는 우리가 예속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의 느낌만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회복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결코 원수에게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결코 원수에게 패하거나 사로잡히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분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 에스겔서 34장 26절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언제나 장마비가 있을 것이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뿐 아니라 주님이 내리시는 장마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집회 안에서 무언가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마비 같이 내리는 것을 빈번하게 느낍니다. 때때로 집회 후에 집에서도 우리는 장마비가 여전히 우리 위에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축복이 지방교회에 있다는 가장 유력한 표징입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알맞을 때의 축복의 장마비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그 장마비는 모든 나무들로 열매를 맺게 하고 채소들로 풍성한 소출을 내게 만듭니다. 그럴 때 교회들은 영적인 양식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산물, 땅의 소출은 양식에 알맞습니다. 교회들 안에는 기근이 없고 영적 양식의 부족이 없습니다. 때때로 집회 전에는 겨우 5개의 떡이 있지만 집회 후에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이것들은 지방교회들이 주님의 축복 아래 있다는 표징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의 집회들의 양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양식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릇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주의 회복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양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34장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 안에서의 교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통, 그러한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연합입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은 가르침이나 은사나 기타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합을 누리며 여기 땅 위에서 있습니다. 생명에 의한 주님 회복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